자, 오늘 차량 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이고 몇 년식인지 모르시는데 한 14년, 1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. 자, 이 차량 라파 플러스 대용량 6개,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 가스관에 하나 들어갔고요.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, 배기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 차량 85% 세팅값 되고요. 이제 계속 타시면서 뭐 틀려진 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서 타시면 돼요. 조금 전에 아니 기아 변속 되는데 전혀 네. 느낌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난 것 같습니다. 그죠? 원래는 약간 연식이 되면 오토 차량이라도 미션이 툭툭 치면서 기아가 변속이 되는데 저희 걸 하게 되면 기아 변속이 아주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 버려요.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계속 갑니까? 예, 계속 지진 가십시오.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차 느낌이 더 틀릴 거예요. 더 좋아질 느낌이 날 거니까 여기 70km 지나서는 뭐 편하게 운전하셔도 돼요. 80을 밟으셔도 되고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지고요. 자동으로 RPM이 딱 떨어지네. 네, 저 RPM에서 힘을 닿습니다. 저 위에 빨간불이면 지금 80km 엑셀 뛰세요. 100% 떼보세요. 차가 계속 밀고 갑니다.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.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. 그걸 감안하시면 되고. 자, 이제 속도 저 신호 받겠으면 다시 엑셀 살짝 밟고. 엑셀을 조금씩만 밟아도 힘을 다 써요. 그리고 엑셀의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. 경유차들이 좀 붕 뜨거든요. 이거 황사 이거 문제네. 중국어 어떻게 하든가 이거. 나라가 힘이 없으니 가서 막 소리도 못하나 나무 좀 심으라고 하지. 확연히 네. RPM은 안 올라간 겁니다. 안 올라가.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할 수 있어요? 지금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이게 지금 200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. 아예 2000 이상 안 올라가네. 네. RPM이 떨어진다는 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저 RPM에서 힘 다 쓴다는 얘기고요. 요 정도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. 아, 이 정도 올라가도 악셀은 밟는데 RPM은 거의 안 올라가다시피 하고 운전을 지그시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급하게 네. 안했죠. 네. 근데 요 차량 저희 거 장착한 이후에는 네. 일부러라도 고속도로 주행, 고속주행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그때 한 뭐 150이 됐든 160이 됐든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. 그러면은 이슈가 이제 또 고속도 인식을 합니다. 고속도 예전보다 덜 밟아도 금방 140, 150이 올라갈 거예요. 아니, 쉽게 안 해도 되죠. 네. RPM 안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가니까 느낌이 이상하네. 느낌이 이상해. 아니, 운전이 올라가는데 RPM은 안 올라가. 네. 운전이 편해집니다. RPM이 보통 떨어져요. 기존에 쓰는 것보다 떨어져서 그래요. 왜, 진짜. 그게 완전연소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아, 그래서. 네. 신기하네. 그래서 저희 거 장착하시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, 야, 이거 신기한다. 아니, 갑자기 이러니까 네. 이상하잖아요. RPM이 안 올라가고. 지금 1500인데 거의 90km 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RPM은 뭐 아예 안 올라가고. 엑셀 뛰세요. 저 신호 받겠어요. 1차선 들어가시고요. 엑셀 떼도 계속 밀죠, 차가.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.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. 왜냐면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겁니다. 진동소음도 좋아집니다. 자. 아, 소리는 진짜 좋아졌어요. 애내 놨을 때하고 드라이버에 가보세요. 별 차이가 없죠. 원래 애나고 뒤에다 넣으면 두 떨렸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진동소음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. 엔진 내부에서 들려오는 진동소음도 다 좋아집니다. 그 공기를 와류를 치고 분해를 했을 뿐인데 차가 이렇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장착하신 분들만 신기하다, 희한하다, 또 간혹가다 이제 골 때린다 표현도 나오고요. 한번 기름 넣을 때마다 최야 많은 절감. 뭐 이제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. 예, 이제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차는 더 많이 연비가 좋아진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좀 덜 나오는 차도 있지만 모든 게 다 좋아져요. 최야 그러니까 한번 기름 넣을 때마다 5만 이상 넣을 때마다 돈 많은 절감. 아니 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 하는.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
유튜브에 라파 김태형 치고 보라 그러세요. 그게 제일 빠릅니다. 난 달아보니까 나는 만족한다. 차도 잘 나가고 연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. RPM 툭 떨어지는 것 이건 네. 괜찮은 거예요. 지금 엑셀 떼어보세요. 옆으로. 아니 떼었는데. 떼었죠? 아까부터 떼었죠? 네, 떼었는데. 계속 가잖아요, 그냥 차가. 속도 안 떨어지고. 이렇게 평지나 내리막에서 이런 걸 많이 이용하세요. 탄력 주행을. 그러면 엑셀을 안 밟았기 때문에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. 여기에서 유턴할게요. 아이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. 운전한 사람들한테. 영상을 보라고 하세요. 유튜브 아니, 영상. 아니, 이제 교회 차라 사는 이 사람들에서 운전하니까. 지금 사장님 지금 한 아, 목사님 지금 한 지금 우리 테스트 주행 반 정도 왔거든요. 네. 지금 장착하고 운전해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? 틀려진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? 아니 훨씬 부드럽고요. 부드럽고. 기아 변속은 전혀 못 느끼겠네요. 기아 변속 되는 거를 모르게 네. 부드럽게 바뀐다. 예. 네. 그리고? 그리고 진짜 눈으로 이상한 건 성명은 가는데 RPM이 안 올라가다니까. RPM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속도를 다 쓴다는 얘기죠. 예. 그렇죠. 네. 그건 진짜 이상할 정도로. 네네. 저희 걸 장착하면 그런 게 이제 변화가 와요. 그러지 한번 타보시면서 제가 이따 들어가서 명함도 드릴 테니까 뭐 좋아지는 게 있거나 뭐 어떤 거나 다 연락 주십시오. 저희는 고객님들한테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. 여긴 약간 오르막인데 지그시 밟게 되면 지금 기아 변속 이제 한번 바뀌었고요. 지금 바뀌었고요. 느끼려고 하면 느껴져요. 네. 약간 오르막이니까 기아 변속되는 게 좀 느껴지는 거고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는 기아 언제 바뀌는지 몰라요. 갑자기 툭 이렇게 떨어지네요. 딱 쓰고 팍 떨어지죠 바로. 네, 맞아요. 엔진상 이상 없는 거죠? 전혀 없습니다. 그게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면 돼요. 지금 오르막이지만 엑셀 뛰세요. 저기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. 오르막도 계속 밀고 가요. 아, 신호 바뀌면 다시 살짝 밟으시면 돼요. 네. 많이 조용해진 것 같은데 이거. 승용차가 타는 것 같은데. 아, 차는 많이 조용해. 네. 근데 많이 길 대표님이 장착 전에 타보니까 많이 무겁다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잘 먹었어요. 엑셀 지금 많이 안 밟으셔도 차가 그냥 막 흘러갈 거예요. 엄청 저희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. 소비자님들이 운전하시면 바로 아세요. 왜냐면 장착 전하고 후가 확연하게 틀려지니까. 그리고 며칠 타시면서 한 12일 동안 타시면서 차가 더 좋아져요. 아, 좋아져요. 조금씩 더 좋아져요. 이상하다. 어제부터 차가 더 가벼운데? 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지금 오늘 고객님은 저희 그랜드 카니발, 저희 거 장착하시고, 지금 연비 테스트를 계속 하시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는 고객님이 또 손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. 항상 한 대 한 대 최선을 다합니다. 고객님이 인정해 주시고 고객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런 피니시 모터 그런 저희 회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운전이 좀 편해지죠? 훨씬 편합니다. 엑셀을 갖다가 조금만 밟아도 차가 그냥 반응을 하니까 느낌이 차가 네. 뭐 집사님 가벼움을 느낀다는 거죠? 네 맞아요. 차도 기계로 가지만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자기 감대로 안 가면 무거움을 느끼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게 뭐 살짝 밟아도 제 속도를 해주니까 그럼요. 훨씬 가벼워요. 가벼워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차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폐차할 때까지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동차 검사 맡으셔가지고 한번 보세요. 그러면 몇 프로 나오는지 다 10% 미만 합격하시는데 0%도 나온 차들도 많습니다. 저희 거 장착하고. 그리고 뭐 저희 거는 장착하시고 타시다가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이전 장착이 다 가능합니다. 유종에 상관없이. 전기차, LPG 모든 차에 다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해서 장착하시면은 내가 운전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
쭉 내려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운전하시면 연비 상당히 좋아지겠는데요. 근데 한 번씩은 밟아 주셔야 돼요. 뭐 시내 주행만 많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일부러라도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밟아 줘야 차가 다 인식을 합니다.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그 들어갈게요. 차가 잘 못한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. 이 저희 걸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. 네. 워낙 시내 주행 말고 장거리에 특별한 거 1년에 한두 번 그렇죠. 가니까 그런 차들이 원래 더 무거워요. 그러니까. 한 번씩은 밟아줘야 됩니다. 차 그러니까 검사 맞고 나면 그때는 좀 더 차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 정도로 아, 그래요? 검사 받을 때 막 확 한번 밟아주죠. 여기서 유턴입니다. 검사 받을 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그 세우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엔진에 데미지 갑니다. 아니 이제 검사하시면 네. 안 되죠. 예, 네, 그건 뭐 어차피 자동으로 그렇지. 돌아가서 다 맞춰서 RPM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. 자,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예. 네. 사장님 고맙습니다. 아, 예. 아 진짜 이, 네. 이게 N 났을 때는. 네. 야 이거 뭐 LPG 차라 그래도 믿겠잖아요. 예, 소리는 진짜 맥혀. 진동섬이 다 좋아져요. 브레이크 유격도 올라와서 브레이크도 좀 잘 들고요. 모든 게 내연기관이 다 좋아집니다. 자,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. 또 연락 주십시오, 사장님. 네, 고맙습니다. 네.